네, 전당대회가 끝났는데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신혜 씨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네. 아유, 축제 분위기고요. 예. 네, 어제로 끝나고 오늘 발표가 방금 전 4시 45분에 네.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두구두구두구 아직 뭐저 기사도 많이 안 나와 네.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 2020가 빨리 또 전달을 네.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총 저기 선거 인단이 83만 7,236명 중에요. 예. 당대표 선거는 55.1%가 투표를 해서 46만 3,313명. 네. 그 다음에 최고위원 선거는 그거보다 조금 낮게 54.59%. 45만 7,038명이 투표했고요. 네. 평균 최고는 조금 더 낮게 54.24%가 투표해서 네. 45만 3,255명이 투표했고요. 네. 평균 최고위원부터 네. 네, 1위는 두구두구두구 장해찬. 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근데 25만 36표로요. 많이 얻었네. 55.16%로 어우, 최고 아, 네. 득표네. 아주 압도적으로 했고요. 그냥 아주 공손하게 절을 했어요. 네. 끝나고. 그래서 정말, 정말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너무 감사하다. 제가 정말 이당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했고요. 예. 2위는 이준석계 이기인이 얻었습니다. 아하, 예. 안 그래도 거기 그냥 몰표 한 거예요. 예. 딱딱 긁어서 84,807표에서 18.71%로 2위를 예. 했고요. 3위가 김정식 후보가 김정식 선전했네요, 그래도. 예. 선전했어요. 61,905표로 예. 3위, 13.66%로 3위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전라도 후보로 나왔던 김가람 후보. 네. 또 전라도 표인데 56,507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2.47%로 4위. 네. 이렇게 해서 장해찬 후보가 압도적 50%가 압도적으로 넘는 압도적 청년 55%. 최고위원이 됐고요. 자. 우리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최고위원. 예. 네. 순위 이제 뭐이 기다리 우리 또 구독자님들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순위. 예. 가장 높은 순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위는요. 네. 16만 67표를 얻은 17.55%인 분이 1위인데요. 네. 김재원 후보가 1위 김재원 수석 나왔습니다. 최고위원 되겠네요. 네, 수석 최고위원 되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14만 6,798표를 얻은 2위 16.10%를 얻었는데요. 누굴까요? 아, 네, 선전 찍어보세요. 김병민. 김병민 분입니다. 아, 네. 예. 정말 허우나 막차 탔냐. 그때부터 우리 어쨌든 수많은 분들이 지지했고, 또 이봉기 TV에서도, 네. 진짜 천하용인, 천하동인 떨어뜨리려면 우리 김병민 후보 밀어야 된다 했는데 압도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너무 네. 감사하게 2위를 했고요. 예. 그 다음 3위는요. 민영삼 안 됩니까? 민영삼. 아유, 천천히 갈게요. 이게, 아우, 답답하고 그러실 텐데, 네. 다 이제 지지자들 슬플 수도 있고요. 3위는요. 네. 12만 100 73표를 얻어서 13.18% 네. 조수진 후보가 아, 됐습니다. 조수진 후보. 네. 네, 그리고 그거보다 0.7표 바로 아래인 13.11% 네. 11만 9,595표를 얻은 누굴까요, 4위가? 발표해 주시죠. 예. 네, 우리는 민영삼 후보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상을 많이들 했는데 예. 실제로 까보니까 태영호 아, 그 후보였어요. 네, 막판에 그래가지고 그저 4.3 사태 그거에 네. 대한 그게 효과가 있었군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태영 후보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예. 그 극동방송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아침에 갔습니다, 새벽에. 네. 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사냥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사냥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아,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앉아있는데 김국성 우리 저기 예.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분하고 제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태영 후보님이 저한테 뛰어오시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 그때 뵀는데 예. 저 그거 문재인 발언 그거 제 진심 아니니까 예. 그거 방송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저한테 방송을 봤구나. 어깨를 치고 가시길래,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이번 기집애 김신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예. 그거 보세요. 그랬더니 다 보죠.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요번에 좀 당심에 관심이 많았고, 조선일보가 많이 밀었습니다. 예. 왜냐면,
그 부인이 책도 내고 네. 하여간 생각보다 이슈를 많이 선점을 했고 네. 이렇게 강남 전 사실 놀랐어요. 4위까지 올라올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아니 민영삼이 아깝게 떨어졌네요. 민영삼 후보가 그 바로 다음 5위입니다. 아이고 저런 네. 그래서 몇 표 차냐면 거의 18,400표 차이에요. 아하, 예. 아, 18,400표 차이로 101,092표. 그래서 예. 11.08%가 돼서, 왜냐면 예. 막판에 이준석계가 김용태가 이제 자기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예. 김용태 후보가 그냥 집중 공격을 논개 작전을 펼쳤어요. 아, 민영삼한테? 네, 민영삼 떨어뜨리기 작전에, 그러니까 어차피 지들 안 될 거, 이제 꼴찌 둘을 했거든요, 역시나. 그러니까 이제 민영삼 후보 잘 될 거를 못 보는 거죠. 아.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괴롭혔고, 그리고 또 사실은 뭐, 다른 신의 한 수에서도 계속 네. 민영삼 후보 저격 방송을 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참 이게 뭐 압도적 우리는 우파 시민들하고 구독자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 또 그렇게 밀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딴지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너무 아쉽게 5위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아쉽고 그 다음에 뭐 의미 없는 이제 준성 라인이 꼴찌를 당시에 1, 2, 3등을 했는데요. 네. 가장 그래도 그 이준석께서 표 많이 받은 게 김용태입니다. 그나마. 그나마. 그래서 예, 꼴찌에서 3등, 이제 꼴찌로 갈게요. 꼴찌에서 3등, 김용태 10.87% 99,000. 네. 이제 10만 표가 안 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준석 지지하면 10만 표 안 넘는다. 정확하게 이번에 그렇죠. 당원들이 보여줬고요. 네. 네, 당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제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99,115표로 6위를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허은아가 정미경 후보는 이겼습니다. 준석 엄마 그거 이봉규 박사님 TV에서도 얼마나 그 이렇게 한번 해명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러니까 해명을 못 하더라고. 계속 다윤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셨어요. 네, 그러게. 그리고 저도 문자로 다윤이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진짜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는구나. 당원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어서 김용태 허은아 얘네 천하동이 물러내자인데 거기에 나도 후회한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최소한 김용태 허은아는 이기셨을 텐데 아유 정미경 안 뽑아 이게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꼴찌는 정미경 후보가 74,890표로 8.2위를 나왔고요. 예. 꼴찌에서 2등 허은아 이제 여러분 허은아는 국회의원으로도 볼 수 없고 이제 이번 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92,76표로 9.90으로 꼴찌에서 2등을 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최고위원 최종 되신 분은 김재원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네. 그 다음에 김병민 최고위원, 네. 조수진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네, 그렇게 됐고요.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후보 네 분이시죠. 네. 그냥 가나다 순으로 김기현 후보님이 244,163표로 52.93%로. 아, 결선 투표, 그냥 안 가고, 그냥 바로. 압도적 당선이 됐고요. 저희도 예측. 했잖아요. 네, 그러네요. 바로 되실 것 같다 했는데 그냥 그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다가 결국은 터지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지금 장 봐갖고 오다가 네네. 갑자기 장 본 거 놓고 같이 울었습니다. 이게 아유 고생했어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예. 고생했어요. 이번 당대표는 사실 너무 고생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어렵게 된 거기 때문에 더 잘 해가시기를 왜냐면 뭐라고 저도 김경호 의원님 뵌 적도 없는데 아우 이번에 너무 고생했다. 그리고 본인도 눈물을 저기 손수건 끊어서 닦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왔다. 야 이번에 무조건 그래도 김기현 도와주자 하는 예. 흐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당원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이 순위대로 됐어요. 이름 순대로 네. 안철수 후보가 2위. 그래서 예. 107,803표 23.37%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천하랑 황교안 대표님이 막판에 마지막 ARS 때 이게 좀 지지가 많이 꺾인 게 아쉽습니다. 그동안 잘해오셨는데 예. 천하람은 반드시 이겨주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이 투표에서는 천하람이 아주 근소한 차로 조금 더 3위가 됐어요. 그래서 예. 69,122표로 14.98 예. 이렇게 됐고요. 황교안 후보님 40,222표 8.71로 이렇게 김기현 후보 그러니까 총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네.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김재현 수석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예. 청년 최고위원은 장해찬 최고위원 이렇게 예. 됐고요. 그리고 다 되시고 나서 이제 전당대회 이제 그 김기현 후보님 이
당선 소감을 했는데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 말이 저는 제일 와닿고요. 그리고 네. 실력 있는 당대표가 되겠다. 네. 그리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네. 민생을 무조건 챙기는 당이 되겠다라고 하셨고요. 거의 마지막에는 당원을 주인으로 모시는 대표가 되겠다. 네. 국민의힘 만세하고 윤석정부 만세하고 끝났습니다. 오늘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셨고요. 네, 저기 누굽니까? 김기현 후보가 과반 남긴 거는 그 저 황교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 저 네거티브 한 게 오히려 집결을 시켜준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번 1등 공신은 황교안, 안철수 두 분이 김기현 후보 갑자기 표결집을 시키는 아주 엉뚱하게 그렇게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하람은 뭐 아무 역할도 못했고 거기에 이름도 끼지 못했지만 천하람 몇 표예요? 몇 표? 107,803표.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이준석 계가 10만 명이네. 10만 명. 10만 예. 명이에요. 얘네들이 때려는 게 이제 10만 명이고 거기에 이제 뭐 저기 뭐 개딸들부터 적당히 했는데 걔네들은 왜냐면 실명이 없거든요. 조선족 이런 쪽은. 네. 왜냐면 그게 오프라인, 그 온라인에서 아이디로는 활동할 수 있는데 이 실제 당원으로는 뭐 빈번호랑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은 10만 명. 그러니까 이게 최대치입니다. 지금 그러네. 천하람. 아, 천하람 아니에요. 천하람 중은 69,122표입니다. 아, 69,000이야? 네. 그 저기일 때 그 허은아가 9만 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두 번 두 네. 명을 최고위원은 두 명을 찍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10만 정도 나온 거지. 그 이게 한 명 천하람 몇 표라고요? 69,120. 아, 그럼 7만 명이 안 된다는 거야. 5만 내외입니다. 그래 네. 왜냐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도 있고 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천하람이 안 돼. 아무리 본인들이 이제 그 2등을 넘어가고 싶어서 계속 그 좌파 언론을 돌아다니면서 천하람 2등하고 물음표라고 언론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천하람이 아무리 해도 2위 안 될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들 흐름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모든 언론이 물음표를 썼어요. 7만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준석 지지자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준석은 정리가 된다. 네. 근데 이제 이준석께는 또 이준석은 또 무소속으로 대구에 나오고 싶다. 이런 얘기가 또 돌아요. 꼴값을 떨고 앉았네. 왜냐면 노원이 이미 저번에 그 비서 하던 분도 다 밝히고 해서 이제 노원 민심이 얼마나 이준석을 싫어하는지가 밝혀졌잖아요. 네. 그게 갇혀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도 이제 그걸로 간단하게 될 것 같진 않으니까 이제 네. 꼼수를 많이 쓰려고 할 테지만요. 이제 네. 당원이 알았고, 이 5만 내외 갖고 이 당을 접수할 수도 없고 네. 이번에 당원들이 해냈다 정말 그러네요. 너무 감사하고 그 김기현 후보님은 이제 정말 눈물로 시작을 하시니까 저도 눈물이 같이 많은 사람들 오늘 우셨을 겁니다. 예. 정말 잘해 주실 거다. 그리고 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이봉기 TV도 항상 응원하고 네. 있으니까요. 예, 네. 당원분들이 이번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46만 당원들이 해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감사해요. 화이팅. 네. 예, 김신혜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이준석의 천하 동인인지, 천하 용인인지, 아이고, 7만 표예요. 그러니까, 이 당원 투표 한 사람이 46만인데, 아, 투표한, 아, 46, 그렇지, 46만. 예, 근데 7만,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뭔, 난리를 치고, 아이고, 이제 이준석계는 싹 초토화됐습니다. 아, 이거 황교안 대표가 조금 그 실수를 전략적 미스를 한 것 같으네요. 아, 그리고 왜 부정선거를 얘기를 안 했을까 이번에. 그게 전략적 미스 같습니다. 예, 떨어지더라도 아, 부정선거 얘기를 했으면 아마 결선에 올라갔을 수도 있을 텐데 전략적으로 그걸 안 꺼내고 예, 부동산 문제 김기현 네가티브로 간 게 미스 아니었나 안타깝네요. 에이, 천하람이 꼴등으로 밀어냈어야 되는데 아유, 황교안 대표가 그 바람에 자 그래도 천하 용인이 싹 초토화돼서 의미 있는 선거였습니다. 자, 내일 또 이거 가지고 난리 나겠네요. 네 마치겠습니다.